부부가 네. 네, 이렇게 다니시는 함께 같이 다니시는 네. 서엉원 네. 엉원이에요. 엉원. 아, 아니 두 분 손 잡고 오세요. 예, 남처럼 오지 마시고 손 잡고 오세요. 아, 왜 노래 교실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? 따로따로 다니셔야지. 취미가 똑같으니까. 그럼 노래 취미 말고 또 뭐? 노래만 취미밖에 없어요. 아, 그래요? 산에 가는 거 하고.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제 산에 가는군요. 손자 손녀 이렇게 손잡고. 아니요. 그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또 직장 다니니까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. 자녀분 중에 일단 몇 남 몇 녀세요? 딸 둘, 아들 하나.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 있는 분은 누구예요? 딸 하나, 아들 하나.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얼굴도 못 봤겠네요? 못 봤죠. 영상 편지를 저희들이 올려드릴 테니까. 아들 동구가 아빠가 지금 현재 KBS 나와서 인터뷰하는 중인데 얼굴 잘 봐라. 그리고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 거 고맙다. 돈도 붙여달라고 말씀하셔야죠. 너 혼자 잘 살면 돼. 돈 안 붙여도 돼. 딸 유라야. 나 여기 노래교실에 나왔는데 멀리서 보고 있니? 엄마가 사랑한다. 건강하고 언제 만날래 기약하면서 열심히 살아. 사랑해. 자, 멀리 외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녀분에게 노래를 들려드립니다.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우리 딸 서운해하지 말아요. 이병철 출장가요 왔는데 한번 꼭 만나야 되겠다.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짠짠짠짠짠.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이병철님을 네. 저 착각을 했어요. 가수 이병철님으로. 그래서 네. 혹시 매화 노래 하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사연입니다. 엄청난 사연. 이병철을 가수 이병철, 그 대단히 이병철로 알고 노래 해도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 이병철이 아닙니다. 가수 이병철입니다. 그 이병철이 부른 노래 매화를 이병철 씨의 팬이 불러줍니다. 고맙습니다.